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쌤입니다. 유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수험생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요. 벌써 야속하게도 D100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쌤도 D100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올해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얘들아, 이런 순간일수록 초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벌써 D100? 아니죠. 아직 100일이나 남아있구나. 얘들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 시작!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나온 하루의 공부량이 앞으로의 여러분들 1시간의 공부량과 맞먹는다는 사실. 무엇이든 못할 게 없죠. 여러분들 다 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 초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기적을 이루느냐? 아쉽지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쌤이 이 시간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팁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첫 번째,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니,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연습이 필요하냐. 30분 단위로 한번 짜보세요.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지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면 1시간 단위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다가 할만하다, 이제 좀 익숙이 된다 싶으면 30분 단위로 쪼개서 정말 구체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많은 시간을 내가 허투루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성과 어떻게 보내면 되겠다,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샘솟게 될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꼭 실천해보세요. 일단 안 되면 1시간 계획부터. 1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지금부터 수능 날까지 꾸준히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인생 등급 나올 거예요. 영어 1등급? 당연한 결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해요.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미쳐야 될 때예요. 기적은 뭐 쉽게 일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하루하루 이렇게 30분 단위로 공부하고 힘들게 이제 저녁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지치고 슬퍼지고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얘들아.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밤 시간을 잘 보내고 나서 아침에 또 눈 떴을 때 다시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말은 쉽지. 연습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보조 도구가 필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만의 행운의 아이템이라던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목표, 뭐 대학의 이제 로고도 괜찮고요.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정답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진짜 그 누가 뭐라든 내가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떠올리는 순간 정말 그 기쁨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네, 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허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곧 내 현실이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는 해내고야 말 것이다. 아니,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미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는 벌써 이루어졌어, 난 거기 가 있어 라고 하는
아, 그런 감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스릴. 이게 올라와야 돼요. 정말 가슴 속에서, 이건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율. 이게 느껴지도록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번 정말 오랜 시간 필요 없습니다. 5분이어도 좋아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힐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힐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게 다만 완전히 의미가 없는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로고를, 그 아이템을 보는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속에서 행복이 우러나와야 돼. 난 이뤄졌어. 나의 꿈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 지금 선생님이 말씀 드린 것과. 물론 반드시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EBS? 나올 만한 질문은 정해져 있잖아. 리딩 스킬? 여러분, 지금 절평시대, 그리고 수능이 어렵잖아요. 절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지문을 다 읽어서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논리 독해의 전략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전략과 함께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의지, 그런 마음이 합쳐진다면 1등급?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파이팅!